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본 투표에 몰려 나가서 정말 때로 몰려가서 0.7% 기적을 재현합시다. 지난 대선에서 우리 애국 세력들은 당일 투표소로 몰려 나가 현 집권 여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윤 대통령이 신승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. 0.7% 차이로 그야말로 어렵게 거둔 승리였습니다.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졌었으면 당연히 큰 표 차이로 쉽게 현 여당 후보가 이겼을 선거였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검사 사칭,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 전력에 토건비리 연루로 비난받는 자를 우리 지도자로 선출되도록 그렇게 많은 표를 줬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. 한마디로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부정이 개입돼서 엄청난 몰표가 현 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보태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런 선거였습니다. 그만큼 힘든 싸움이었습니다. 그런 와중에도 워낙 애국 세력들이 단호하게 당일 선거 투표소에 몰려 나가서 현 여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세차게 벌임으로써 그나마 어렵사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 3구 대선 어게인을 위해 4월 10일 우리 모두 다 함께 당일 투표소로 몰려갑시다. 투표를 안 하겠다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이렇게 와 하고 몰려가면 부정선거 획책 세력들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이번 총선에서 지면 다 죽는다면서 이들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. 무리를 할수록 허점은 노출되기 마련입니다. 이 틈새가 이자들을 잡아챌 수 있는 호기일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당일 투표에 국민 모두가 몰려가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래야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들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이 얘기도 퍼나르고 또 퍼날라서 본투표 참여 분위기를 띄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, 함께 합시다.